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징검다리 삼아서 아까 이야기를 잠깐 했던 예술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의 또 생활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가치 영역들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인 이제 도덕 윤리적 가치, 그 칸트가 인간의 인간성을 담보해주고 담보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영역이라고 했던 도덕, 이것도 가치거든요. 선악,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사악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먼저 징검다리, 이것도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거 순수 예술 말하는 거지. 물론 대중예술이라든지 이런 상업예술 말하는 게 아니고 시나 예술, 뭐 소설이나 아니면 뭐 회화, 또 음악, 뭐 베토벤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예술 분야들의 그 예술적인 가치, 주관적이에요? 상대적이냐, 이런. 상대적이. 예. 그렇죠.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상대주의자인 거예요. 나는 그 상대성, 예술적 가치 상대성을 나는 믿는다. 난 그런 거, 그게 옳다고 본다. 그러면 relativist, 상대주의자가 되는 거죠. 지금 하여튼, 일단 예술적 가치, 그 가령, 그런 거예요. 베토벤의 뭐, 운명교향곡이 예술적 가치가 더 높으냐? 아니면 조용필의 허공, 예, 좋습니다. 허공이 더 예술적 가치가 좋냐? 나 베토벤 운명교향 들어봐도 교향곡, 음악의 악성이라고 해서, 아,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 감동이 없다, 이 말이니까. 나 여러 번 들어봤는데, 꽝꽝꽝꽝, 광고의 음악에서 나오는 그거는 뭐, 그만그만 하는데, 나머지는 별 감흥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허공은 들으면 늘 가슴이 뭉클하고, 나를 이렇게 카타르시스, 치유를 해주고, 힘을 나게 해주고, 애상에 젖게 해주고, 그러면서 하여튼 나름대로 예술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노래 18번이 허공이지만, 그러면서 예술적 가치. 그래서 난 그 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물론 좋아. 음악 전문가들이 뭐, 베토벤 뛰어난, 작곡가고 불멸의 악성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 추상적인 이야기고 전혀 실감이 안 나고 나는 조용필의 음악이 훨씬 더 예술적 가치가 그 못지않다고 적어도 뭐 뛰어나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못지않다고 나는 뭐 봐. 네. 이럴 때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상대주의자가 된다. 이거 똑같은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객관적인 음파 어떤 그 음의 배열 이런 것들을 놓고 그것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근사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 시시하게 아니면 오히려 소음 음악은 커녕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린다는데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술적 가치 영역도 상대주의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왜 간단한 문제가 아니냐면 실제 예술가들 자신, 창작하는 예술가들 자신도 그렇고, 또 이제 이걸 예술적 가치를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미학이라고 합니다. 미학. Aesthetics. 학자, 학문적으로 다루는. 이건 이제 창작가들은 아니죠. 미학자들은 학자들이죠. 이성적으로. 예술의 원리라든지, 예술의 효과라든지, 뭐 예술의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든지, 또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가치판, 예술작품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내리는 을 전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비평가라고 해요. 비평가. 크리틱스. 이 사람들은 우리 생각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아는 만큼 본다, 이 말이야.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들리는 거지. 하나도 훈련도 안 받고, 교양도 안 받고, 교양도 없고, 소양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봐라. 아무것도 안 들리지. 시끄럽기만 하지, 당연히. 고고 그림을 봐라. 보는 거 안목을 키우지를 않고, 많은 그걸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유천생이 그린 그림이나 풍경아 그린 그림이나 뭐 고호가 뭐 보리밭에 뭐 까마귀가 날아가든지 그 뭐 노랗고 까맣고 그거밖에 안 보이면 안목이 없으면 가치판 예술적 가치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당연히 예, 형편없게 보일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그 작품이 객관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객관적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논증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 우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썼던 유홍준 교수가 그 서문에다가 썼잖아요. 우리 유족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찰이라든지 뭐 있는 유적들, 유물들. 사람들이 워낙 혹평을 하고 사람을 홀대로 하니까 그걸 쓴 거잖아요. 거기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 유물 유적이 어떻게 그 자리에 놓여 있고 그게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선조들이 그걸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안목을 감상을 했는지 그 위치와 배경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가르쳐.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 오, 이랬어 하고 막 사람 놀라고 똑같이 그 유교수의 길을 답사를 똑같이 하면서 그 각도에서 쳐다보고 뭐 이렇게 보고 뭐 이제 아니까 이제 어 전에는 몰랐다. 날마다 관광지 가서 사진만 대충 찍고 오던데 그냥 날마다 그게 그거고 뭐 어, 돌덩어리 뭐 하나 있고 뭐 어, 별거 아닌데 뭐 그냥 죽게 세우는 것 같고 우리 국사나 이런 예술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찬찬히 뭐 이야기를 해주면 이치를 알려주고 그 찬찬히 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안목, 소양을 갖춘다면 보니까 다시 보인다, 이 말이니까. 그 예술적 가치와. 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어, 그 특별히 뭐 클래식 공부, 대입법이 뭔지 모르고, 뭐 특별히 뭐 베토벤의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들, 또 뭐 모차르트나 바하 음악 이런 것도 안 들어본 사람이 그냥 대뜸 들으면 그 시끄러운 소리죠, 뭐. 우리 국악도 마찬가지. 국악에 대해서 조예가 없으면 많이 들어보고 훈련하고, 그 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음악들하고 다른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를 감별해낼 수 있는 안목, 시야 이런 걸 갖추지 않으면 그냥 꽹과리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죠. 뭐 그냥 졸리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유일한 척도냐, 예술적 가치 평가를 하는 거기서 이제 설왕설래한다는 거죠. 미학자들 중에서도 물론 우리처럼 끝까지 예컨대 어, 베토벤도 뛰어나냐 모차르트도 뛰어나냐 어, 예컨대 이렇게 되면 따질 수 없다, 그거. 모차르트 유형이 그, 다르거든요. 고전주의냐, 아니면 뭐 낭만주의,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작품도 다르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두 예술가의 혼이, 다른 혼이니까, 그걸 어떤 것이 더 뛰어나냐, 그거 절대적인 기준으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가릴 수 없지, 당연히.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예술적 가치형, 상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는 미학자들도 있어요. 비평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주관적이다. 상대주의가 옳다. 예술적 가치 없는 데서. 혹은 절대주의, 이게 이제 관철이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논란. 미학에서 바로 이제 그런 거를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히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가치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니까 예술적 가치도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그게 논란이 된다는 것만 여러분 알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오면 또 이제 여러분 또 헷갈릴 거예요. 어, 경제적 가치 이게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네? 네? 주관적이에요? 아, 객관적이에요? 아, 딱 이야기 어려운, 예. 네. 이건 경제학의 네, 제1문제, 제1원리예요. 경제학. 네. 경제학에서 가치가 뭔지, 경제적 가치 말하는, economic value. 예술적 가치 이거하고 다르죠. 종류가 전혀 다른 거죠. 어, 경제학. 네. 첫 번째 으뜸가는 질문이다 말이야. 몰라요 아직 경제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싸워요 서로 학파들끼리. 경제적 가치가 뭘 지금 그 실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 이게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말. 아 지금 어떤 상품이 현재 어떤 가격으로 시장에서 사고 팔린다라고 하는 건 팩트예요.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가격으로 지금 사고 팔리고 있다. 수요 공급에 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뒤가 되면 또 바뀌겠죠. 가격이 뭐 그게 집값이 됐든 아니면 뭐 사과값이 됐든지 간에 공산품 값이 됐든지 값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춤을 추니까. 근데 특정 시점에서 특정 장소에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또 특정 서울에서 뭐 또 특정 구에서 이렇게까지 한정을 하면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상품, 어떤 종류의 상품이 지금 현재 소매가 얼마에 팔리고 있다. 특정 시점에. 그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영역에 들어가죠. 근데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값을 매기잖아요. 그 값을 매길 때 그 가치가 그 상품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제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냐?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거냐? 이 말이죠, 지금. 가치 문제. 가치니까 분명히 가치예요. 경제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다. 경제적 사실들은 많이 있죠. 그거는 이제 그것과 틀린 이야기하면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 살 때 뭐예요? added value. 어떤 상품을 새로 제조하면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택스를 물리는 거죠. 10% 돈 내 국가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셀러리맨이 근데 저녁에 전세 살고 있는 셀러리맨이 집에 들어가면서 퇴근하면서 집 앞에 있는 부동산 속에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지판 같은 걸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매매가 전세가가 쓰여 있는데 내가 지금 전세 들어 살고 있는 집 매매가가 5억 2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잘 하루 이제 잘 마무리하고 쉬고 잘 자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연히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면서 그 지판을 봤더니 부동산 속에서 5억 5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침에 어제는 분명 5억 2천이 쓰여 있는데 분명 봤는데 다시 봤더니 분명 5억 5천 지우고 다시 쓴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 집 위치가 전철에서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고 몇 동 몇 호 층수도 또 바뀐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인테리어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뭐 인테리어 시설 한 것도 아니고 팩트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경제 가치가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바뀌었네.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야. 경제적 가치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상품의 사용,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사용 가치라고 그러는데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는 달라요. 사용 가치는 이제 팩트에 속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치가 뭐냐가 학문적으로 경제학에서도 여전히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일치된 그게 없어요. 수수께끼다 이 말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대답은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바로 그 첫 번째 대답을 내놨기 때문에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 경제학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 하고 설명을 한 거예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막 이야기해가면서 어쨌든 이 가치를 설명하는 가치. 지금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가치죠. 가치. 사실과 가치의 대립 속에서. 영역들이 다 다르지만 이거는 이제 경제적 가치가 뭐냐 이 말이니까. 뭘 지시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니까. 이게 1,000원짜리 근데 볼펜은 1,000원, 만년필은 10,000원 할 때 가치 차이가 왜 10배 차이가 나지? 뭐가 10배 차이 나느냐 이 말이니까. 그걸 이제 경제학자들 설명해야 되잖아요. 애덤 스미스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투하되어 있는 노동의 양, 노동의 시간, 양은 노동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시간을 들여서 그 상품을 만들어냈느냐. 투하 노동 양, 투하 노동 시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근데 그 투하 노동되는 시간은 어떤 한 시점에서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기술 수준, 생산성 기준에 따르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게 이제 바뀌면 물론 이제 값이 좀 떨어지겠지만 생산성이 높아지면 더 쉽게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뜻하니까 그러면 그 한 상품 속에 똑같은 상품, 종류의 상품도 가치가 점점 더 왜냐면 조금만 일해도 만들 수 있으니까 노동량이 점점 더 적게 투하되니까 가치도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노동 가치 설명, 노동 가치서. Labor Theory of Value. 그건 경제적 가치가 노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노동을 얼마만큼 많이 투하할 것이냐 덜할 것이냐 한 시점을 정해서 놓고 보면 만년필이 왜 만 원이고 볼펜 천 원이냐 만년필 한 자루 만들어내는데 볼펜 열 자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 배의 가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한 사회 평균적으로 사회적 필요 노동 양에 의해 가지고 가치는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물론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인 뭐 부침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생산력 혹은 생산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 더 적은 이제 노동량이 투하가 될 테니까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그렇지만 그거 개개인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막 그 가치가 규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죠. 개개인을 벗어나 있는 객관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는 매겨지는 것이다. 하여튼 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애덤 스미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면 주관주의, 상대주의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애덤 스미스의 가치설, 이제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는 이론을 말하는 거죠. 그게 유일무이한 이론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뭐 한계 효용학파 뭐 이렇게 경제학이 나오면서 가치를 효용으로 설명한 거예요. 효용. 노동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상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성을 안겨주냐. 그 유용성을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니까. 그런데 금반지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금반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예컨대 그런 하여튼
소비자가 얼마나 그 상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절실하게 필요하면 그 상품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냉대를 하면 또 필요 없다고 하면 그 가치는 뭐 제로가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소비자의 개개인의 그 상품을 원하는 정도, 개개인을 얼마나 효용을 만족시켜주느냐, 그 개개인에게, 소비자에게. 그것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근데 박수근의 그림이 왜 몇십억씩 올라가느냐, 이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건 뭐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 부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여튼 그거, 그 돈을 줘도 자기가 사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사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박수근 미술 상품에. 그 가격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그걸 박수근이 몇 시간 걸려서 그런, 그거 가지고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한계효용학파에서 주장하는 그 경제적 가치 설명은 주관주의죠. 예. 상품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만족도, 주관적인 효용성을 얼마나 충족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정반대 이론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어느 한쪽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가치가 객관적인 것이냐, 주관적인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자 했던 도덕적 가치 영역.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엿장수 마음대로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값을 매기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냐, 이 말이죠. 네. 보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가치 판단은 특정한 사실을 놓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건 뭐 예술적 가치, 그건 경제적 가치 다 마찬가지고 도덕, 윤리적 가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 이거 사실 판단입니까? 가치 판단입니까? 예, 네. kill, A killed B 하면 사실 판단이죠. 물론 이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서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거짓 주장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사실과 일치해서 참된 이제 주장일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참된 주장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이런 어떤 사실을 들었어. 우리가 신문에서 보거나 이야기를 들었어. 아, 그래? 어쩌다 그랬대?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을 놓고 이제 가치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바로 0.1초 만에 사실 판단. A는 해서는 안 될 짓, 혹은 나쁜, 사악한, 뭐 가장 간단하게 저질렀구나. 요거는 사실 판단입니까? 가치 판단입니까? 네? 가치 판단입니다. 네. 사실 판단 아니에요. 이거 나쁘다라고 하는 게 morally bad, 물론 성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범법,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지금 하여튼 법, 도덕, 윤리가 이제 나서서 값을 부여한 거죠. 이 사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례 행동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은 사악한 행동이에요. 이블하다 이 말이니까 절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인간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뭐 여러 가지 유사한 표현들 많이 나올 수 있죠. 지금 그런 의미니까 이건 이런 가치 개념이 들어가면 또 이것이 가장 중점에 놓여 있는 판단이 그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 판단은 가치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판단이고 이건 가치 판단이에요. A의 행동은 나쁘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죠. 뭐 그 말이 그 말이 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걸 이 이야기를 듣더니 다른 사람은 P라고 해요. P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Q는 그래? 반색을 하면서 훌륭한, 네. 행동, 이제 지시라고 하면 안 되지. 행동, 훌륭한 지시란 말은 없으니까. 훌륭한 행동을 해냈구나. 똑같은 행동을 보고. 그러면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네. 김일성을 죽였어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놓고, 아까 그,
흐린 날씨를 보고 유치원생과 농부가 다른 상반된 가치 판단 내린 것처럼 살인이라는 행동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놓고도 지금 이 가치 판단인데 이건 도덕적 가치 판단이죠. 의로운 이런 이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건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뜻이 훌륭하다는, 엑설런트 하다는 건 여기서는 예, 의로운 행동을 했다. 이때 누가 옳으냐,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따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예. 근데 A에다가 안중근을 집어넣고, B에다가 이등박문, 이토히로부미를 집어넣어 봐요. 제가 강의로도 썼지만 예를 1909년 하얼빈역에서 조선족 청년이 일본의 민족 국가를 대표해서 이끌한 리더, 최고의 리더, 많은 일본들이 존경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던 지도자 이등박문을 저격을 해가지고 죽였다.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들어가서 바로 코앞에서 잘못하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실패들이 있었잖아요. 기필코 죽이려고, 기필코 살해하려고, 살인하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코앞까지 가서 한 발도 아니고 세 발을 쐈다. 이 말. 죽었어요. 얼마 못 가서. 그랬더니, 우리 한반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환호성이 나고. 드디어 의로운 의사 안중근이죠. 의로운 지사 안중근. 해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일본 사람들 이등박문을 존경하던. 그런데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 뭐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 대왕, 장수왕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때 우리 땅이 제일 됐다 컸다 저 만주까지 다 우리 땅이었고 막 그때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막 가르치고 우리도 아쉬워하고 그 불멸의 왕으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기리잖아요. 흠모하고. 그런 거죠, 뭐. 이등박문도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광개토 대왕이 장수왕이 영역을 높이러 갈 때 무인지경에 가서 깃발 꽂았겠어요? 이미 살고 있던 수많은 부족들, 마을들 가서 순순히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고구려 유민으로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뭐. 다 몰살시키고 부녀 잡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정복전쟁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노비로 삼거나 쳐죽이거나 반항하면 그러면서 땅을 넓혀가지고 아무 일도 순풍에 뒀던 듯이 그냥 땅 따먹기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냉정하게 보자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아무리 나빠도 그렇지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사람 목숨을 빼앗아 이 나쁜 놈아.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먼저 우리 많이 죽였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안부를 끌려가고 징병 끌려가고 이산가족이 되고 만주로 떠돌아다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우리에게 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통과 그걸 줬기 때문에 안중근에서 원래 이제 평화주의자죠. 사실은 사회동풍이고 중국과 일본과 우리 조선이 같이 협력해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분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 점점 험악해지고 저기 이제 침략 야욕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리고 그런 거사를 할 때는 자기 살아남겠다고 생각할 리가 없죠. 다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그 사무원들이 뚝 들어가서 죽이려면 바로 잡히는 거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도망갈 생각도 없었고 역사적인 지금 심판을 내린다는 그 사명감에 더 올랐기 때문에 이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을 내놓는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일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근데 뭐 스님 같으면 또 폭력을 반대하는 비폭력 저항주의 간디주의자 같으면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뭐 그 이야기 들으면 그냥 스님 같으면 뭐라겠어요. 아 스님 안중근이나 조선 총리 이등박문을 할빈에 죽였답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나무하고 답을 하고 목적 두드리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겠죠. 그 뭐 잘했다고 막 환호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한다나 뭐 나쁜 행동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 다른 세계관을 가지면 똑같은 행동이 똑같은 사실이 다르게 지금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제3자니까 아까 똑같이 농부하고 유치원생의 경우처럼 글쎄 너희 일본 사람이니까 너희 아끼던 민족 지도자를 잃었을 거니까 너희한테는 안중근 의사가 믿게 보일 테고 뭐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로서는 또 수많은 고통을 당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니까 우리는 본받으라는 거죠. 교과서에 왜 싫어요? 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똑같이 본받아서 또 죽이라 이 말이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못된 그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리는 거죠. 그 의로운 행동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인간다는 지 혼자 어떻게 적당히 살아가면서 뭐 특히 친일 부역을 한다는 그건 이제 능지처참을 해야 되고 아무도 없다는 듯이 또 살아가는 것도 그 인간답지 못한 거고 반드시 내 목숨 내놓고 하는 것만이 가장 인간다운 행동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표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사표가 지도자가 되고 본이 되는 거죠. 본.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라들마다 뭐 또 역사의 한 중요한 시기마다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으니까. 네. 그런데 처지가 다르면 입장이 달라지면 또 이런 거냐면 도덕 윤리적 가치도 이런 것이냐.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도덕 윤리마저도 상대성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철학자들이 혹은 윤리학자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얼마 안 돼요. 20세기 들어와서요. 20세기 들어와서 여러분 뭐 이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유럽에서 이모티비즘이라고 부르는 이론이 20세기에 비로소 등장을 했는데 저 말이 왜 이모티비즘이냐면 이게 이모션 주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모션 중심주의 뭐 이런 뜻이에요. 이모션이 정서, 감정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모티비즘을 주장한 이론 그러니까 정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윤리 상대주의예요. 윤리 도덕은 근본적으로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론이었어요. 이모티비즘이라는 무슨 말이냐. 그 전에는 윤리 상대주의 이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모든 종교 그렇고 종교는 절대 상대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도 사람에 따라 막 달라지고 선 악이 막 그렇게 되면 근데 낙태에 대해서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할 때 우리 사람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페미니즘에서는 그 엄마의 몸, 여성의 몸 그 여성 결정하는 것이지 뭐 남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야. 정 반대 이야기를 그건 대선 여러 나라들도 보면 대통령 선거 때 보면 그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낙태를 허용하는가 안 하는가 가지고도 클린턴이나 뭐 오바마나 다 찬성하고 뭐 이랬잖아요. 예컨대. 근데 또 보수당 같은 데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카톨릭에서도 절대 허용 안 하죠. 근데 프란치스코 저번에 교정 때서는 또 부분적으로 뭐 허용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왕설래는 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절대적 가치,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절대적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예요. 지금 상대주의는 원래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는데 우리가 결정을 못할 뿐이라서 나중에 봐서 이제 나온다 이게 아니고 원래 없는 거라서 없는 그게 설왕설래하는 것이고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죠. 절대주의자 같으면 지금 당장 뭐가 옳은지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칙과 원리에 비춰볼 때 그것은 절대적인 선악의 구별 기준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걸 절대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이 이모티비즘 윤리 상대주의가 20세기에 출현하기 전에 다 모든 종교도 그렇고 모든 철학자들 다 선악의 절대적 구별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끊임없이 막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뭐 옥신각신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도덕 윤리 영역은 인간의 인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 영역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그런 도덕 판단을 내리는 마음의 능력,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러다 무엇이 판단을 내리느냐? 이성이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이성. 그 칸트가 그래서 그걸 실천 이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실천과 관련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해야지? 뭐든지 인간다운 행동인가? 어떤 것이 인간이 걸어가야 될 실천적인 길인가? 삶의 길인가? 이런 거 실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천이란 말을 붙인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왜 동물들은 도덕적 판단을 못 내리냐? 그냥 본능밖에 없으니까, 이성이 없으니까. 이성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그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연 법칙을 인식하는 이성도 있지만 그건 이제 이론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론적인 이성. 그거 말고도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사실이, 어떤 행동이, 어떤 사람이, 어떤 그것이 지금 올바른 것인가 올바르지 못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선하지 못한 것인가, 어진 사람인가 어질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 다 도덕 윤리적 가치 판단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실천 이성이 혹은 이성이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성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성질이거든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성질이다 이 말입니까.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탈만 쓰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관적이에요. 칸트의 생각 따라도 우리가 이야기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 가치가 인간의 이성에 뿌리박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의 영혼의 능력, 정신의 능력인 이성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악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성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혼탁에 따라가지고 흐려져서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성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의 더러움, 혼탁함을 씻고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른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 절대주의자다 이 말입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은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결정 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시비비가 붙었을 때 그것을 가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다가 지금 중간에 휴식 시간 여러분도 안 가져도 됩니까? 가져야 되죠. 차마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10분, 50분까지 끝내면 하는 거 지금 30분 넘어서, 양이라,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 50분에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 없이 우리가 쭉 연강을 지금 했기 때문에 대학에 학 습관이 돼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절대주의가 원래 공식 이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럼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윤리학자들마다 철학자들마다 뭐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했지만, 그 절대성만큼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제 윤리상대위가 이제 출연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거는 절대적으로 누가 옳은지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가릴 수가 원래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을. 이성이 아니고 뭐 옳다 그러다 할 때 감정이다 이 말이에요. 감정. 이모션. 이모션 체계가 오랜 역사 동안에 어떤 특정한 공동체들마다, 부족마다, 혹은 민족마다, 인종마다 이제 공동생활을 하는 그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도덕과 법과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지금도 있어야 되죠. 도덕법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 한 부족 속에서 오랫동안의 그 같은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 규칙화되어 있는, 코드화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항들. 야,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예외 조항까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부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략해온 타 국가, 타 부족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오히려 의로운 거죠. 많이 하면 훈장까지 주고 상도 준다 이 말이니까. 살인을 많이 할수록. 또 정당 방위에 의한 그런 살인 같은 경우는 다 무죄예요, 무죄. 그런 예외 조항들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불허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여튼 모든 뭐 도덕 조항, 또 법 조항 이런 것들이 한 공동체 내부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같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온 사람들의 정서 체계 속에 각인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라, 이렇게 해야만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계속 전승되어 왔지, 그 정체는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과 상관없이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 내리는 판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덕 윤리적인 판단은 결국
감정의 토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모션이 지금 표현되는 거다. 그 이모션 체계가 대부분의 경우는 일치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특히 나라 부족이 달라지고 이 경우처럼 공동체 생활 경험이 달라가지고 다른 방식의 습관, 다른 방식의 풍습, 다른 방식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또 처지가 달라지면 그럼 다른 식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식의 도덕적 가치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중재할 수 있는 무엇 누가 옳은지 이걸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윤리상주의에서 이모티비즘을 주장한 일군의 철학자 혹은 윤리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이 학자들이 괜히 주장한 게 아니고 윤리상대주의는 사실은 현대사회의 알게 모르게 보편적인 원리예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 네, 다수결 원리잖아요. 모든 사람들마다 사람들과 집단들 간에 사람들 간에 이견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전 같으면 군주전 같으면 군이 그냥 군주가 결정해요. 무엇이 선인지 최선인지 선인지를 결정하고 다 따르면 돼요. 절대주의 국가였으니까 절대 왕정이었으니까 그런 식이죠. 또 특정 종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한 사회를 말하자면 지배하거나 통치할 때는 그 종교의 코드에 따라서 하면 그게 절대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감히 불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그런 권위나 권력이 다 없어지고 개개인의 천부인권이 절대적인 원리가 돼서 그 개인의 인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도 있고 정부라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인들의 관념이 공동체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잖아요. 가장 우선적인 건 개인이다면 개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천부인권 하늘이 준 오히려 그걸 침해할 때는 국가도 우리가 폐기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정당한 개인의 권리를 행사 제한을 하지 않으면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원래 민주주의 근본 원리죠. 그건 국가가 정부가 사악한 거예요.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 같으면 끌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죠. 막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이견이 생기면 투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결을 해야 돼요. 다수결 원리. 다수결 원리는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제 객관적인 이성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에서 최선의 길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에 호소해야 되죠. 그 이성에 호소해야 되는데 이성에 호소한들 이성이 막 달라져 가지고 늘 판단들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손들어 그러면 표결 투표. 해가지고 늘 다수가 옳다고 치자 이 말이죠. 다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숫자 무조건 많으면 다수가 지지하는 쪽 나중에 와서 어떻게 뭐 판단되고 다시 치명적인 실수 그런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됐는데 왜 다수가 그렇게 대통령을 그래도 그런 사람을 뽑았어.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야. 원래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게 우리 민주주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게 상대주의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가 절대적인 진리를 도덕 윤리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다. 자기는 그걸 알 수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다들 믿고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자체가 이미 상대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 원리라든지 자본주의 이런 경제적인 원리 측면에서도 현대사회가 이미 개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재편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능력 있어가지고 이윤을 최대한 많이 시장에서 자기가 뽑아 올리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최후의 보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 서로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지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 이해관계 달라짐에 따라가지고 선악 판단이 막 달라지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기본 원리 자체가 상대주의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무슨 창조하고 고안한 게 아니라 절대주의가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해보다 보니까 도덕 윤리적 가치의 그 기본이 이성에 기반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이성.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삼각형의 뭐 내각의 합은 이 집값과 같다.
그거 우리 객관적 사실들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이성, 이성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달리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성의 진리. 이거는 피부 색깔이 다르고, 뭐, 남녀, 성별이 다르고, 뭐, 나이 차가 어떤 거 안에 1도 하기 1은 2고, 두 평행하는 두 직선은 영원히 안 만나는 것이고, 그 이성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성의 진리. 그건 이견이 없죠. 이성의 뿌리 받고 있는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이성과 관련되어 있는 명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덕 판단은 그런 이성의 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얼마든지 시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모션 체계, 감정 체계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그게 마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현대사회의 어떤 흐름과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풍조 반성을 해보니까 절대 도덕 윤리는 이성의 기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의 토로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학문 철학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이 제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제 강의 마치겠는데, 이 윤리 상대주의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조금 만연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하여튼 이게 이제 골칫 덩어리인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처럼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들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가 예컨대 막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입장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질책을 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도덕적으로 그럴 때는 나도 이제 항변할 때는 너가 내 입장 대봐. 남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렇게 막 하냐고 이제 막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지면 너는 지금 내 입장이 안 와보니까 그렇게 편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너도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너도 어쩔 수 없었을걸? 내가 한 행동 이외에 다른 행동 할 수 없었을 라고 이제 입장 처지의 어떤 상대성을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코너에 몰리면 그때는 상대주의를 난 막 내밀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해야 되고 욕을 하고 도덕적으로 비난해야 될 때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할 수가 있고 저런 나쁜 사람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하고 내가 이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공박한 상황이 되면 난 절대주의자가 돼요. 이건 내가 입장이 이래서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면 인간이라면 금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처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뭐 하면서 절대주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 자기 처지에 따라서 막 상대주의자가 됐다가 자기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어떤데 절대주의가 막 거품을 물고 절대주의처럼 절대주의 원리 있지 당연히 뭐가 상대적이야 이건 이건 거고 이건 영원히 불변해 변하지 않는 원리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하면서 막 고급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나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하소연하는 경우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과제고 숙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윤리 상대주의라는 걸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든지 다원주의 사회,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여튼 살아가는 방식의 중요한 일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윤리 상대주의를 도입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또 하나의 사상 조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화상대주의라는 거예요. 문화상대주의. 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문화 영역에서의 상대주의가 먼저 제출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었어요.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제국주의 시대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이 제일 먼저 하여튼 뭐 종교혁명도 일어났지만 종교개혁도 했지만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뭐 지동설 할 때 그 과학혁명 과학 분야에서의 혁명을 가장 먼저 완수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문명에 비해서 유럽은 미개인이었어요. 훨씬 낙후되어 있었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명 문물에 있어서 야만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이킹들 날마다 뭐 근데 하여튼 어쩌다가 근대 들어오면서 그 중세 암흑기를 깨고 과학 분야에서 제일 먼저 경천동지할 혁명들이 뭐 물리학뿐만이 아니고 천문학뿐만이 아니라 뭐 화학이라든지 다른 여러 생물학이라든지 여러 그 과학 분야에서 혁혁한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있었죠. 그 과학이라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 생활에 응용하는 기술 분야. 이게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인간의 생필품을 혹은 군사 기술로도 싸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저 멀리 나가고 위력도 대단한 대포를 만드는 이런 하여튼 과학에서도 가장 선두를 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기술 분야에서도 선두에 섰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전 세계를 이제 식민지화하려는 그런 이제 정복전쟁이 나섰잖아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포르투갈, 뭐 스페인,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 전 세계 아프리카 그래 다 복속시키고 아메리카 다 복속시키고 아시아 다 복속시켰어. 영국은 인도 먹고 뭐 필리핀 뭐 누가 먹고 우리나라 이제 예외적으로 일본이 먼저 문호를 개방한 일본인한테 먹혔지만 하여튼 전 세계가 다 유럽 국가들의 노예가 아니라 식민지가 됐다는 식민지가. 그때 유럽인들 서양인들이 자세가 뭐였냐면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있지만 또 한 손에는 기독교가 있었지. 기독교. 종교와 과학. 그 두 분야에 자기네들이 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리의 수호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학의 진리도 수호자고 종교적 진리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면서 야만적이고 미개한 다른 문명들, 다른 국가들, 다른 부족들의 삶을 다 열어젖힌 거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진리를. 보니까 뭐 가관이거든. 보니까. 다 미신이고 그러니까 다 집어치고 의학하는데 보니까 뭐 수술하고 뭐 치료하고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뭐 점성술사한테 가서 뭐 기도는 하고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전 세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세계와 지구와 그때 이미 시작이 됐던 거죠. 이제. 그랬는데 다 유럽인들의 세상으로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의 그 세상에 들어간 게 이제 학자들이 들어왔어요. 군인들하고 그 선교사들 이제 종교적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그 순교당하고 희생당한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그 절대적인 진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미개한 부족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던 거죠. 과학적 진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화 인류학이라고 불리는 이제 학자들이 그 뭐냐면 야, 서양 기독교 문명하고 다른 문명들이 이제 너무나 많고 또 살아온 방식이 너무나 다른데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뭘 믿고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면서 저렇게 살아오고 결혼제도 저렇게 하고 또 사람 죽으면 사망 장례제도라든지 뭐 이게 다 다르고 너무나 다르니까 이제 그것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탐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 한둘도 아니고 구경하고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눌러 사는 거예요. 그 부족의 언어를 배워서 그 부족의 일원이 되어서 그 부족의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의 종교를 믿고 그들이 먹는 대로 식사도 하고 장례도 치르고 뭐 하면서 완전히 일원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을 산 거예요.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뭐 레비 스트로스라든지 뭐 말리노프스키라든지 문화 인류학의 선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레비 스트로스 같은 사람도 보면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네 개의 부족인가 오래 같이 살면서 관찰을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안에 바깥에서 구경하는 시각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리포트 쓰고 책으로 내고 본국에다가 이제 알리는 학문적인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의미에서 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같이 살면서 봤더니 다른 이제 진실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만 딱 하자면 좀 에스키모족. 에스키모에도 부족이 많은데 좀 어떤 한 쪽도 보면 고려장 같은 거죠. 고려장. 부모가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노쇠해지면 눈이 침침해지고 뭐 숟가락 들 힘도 없어지고 하면 그 에스키모족은 당연히 부모를 이제 지게 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토에다가 잘 모셔놓고 오는 것이 자식의 도리고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그런 도덕률을 갖고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기독교의 시선으로, 바깥의 시선으로, 또 유교 같은, 우리 유교 같으면 부모님 돌아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어적대게 해가지고 모셔야 되는 게, 실제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그거 인간 종교가 아니잖아. 인간 말종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낳고 그렇게 힘들게 키워준 부모를, 그건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 죽이는 거거든요.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올려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당장 집어치우지 못할까 막 그러고 가지고 개입을 하고 싶지 않은데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인들이 전 세계 모든 부족들이 강요했던 것처럼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해본 문화인류학자의 보고에 따르면 근원적인 문제, 그들은 아예 자연관이 처음부터 유교나 뭐 기독교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연 환경이 다르니까 그들은 당연히 인간은 초월신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개념이 아예 없고 그런 믿지도 않고 않거니와 인간은 자연의 자식이다 이 말이니까 태어났을 때는 자연이 생명을 허락해 준 것이고 그 생명이 약동할 때는 열심히 자연과 어울려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늙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이렇게 생산능력, 노동력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 현상을 어떻게 이 에스키모인들은 받아들이냐면 자연이 다시 나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열심히 살았다, 애썼다, 이제 돌아오너라 라고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설령 자식이 어떤 정 때문에 미적미적거리고 차마 부모하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딴 짓 하면 본인 자신이 나를 욕되게 할 것이냐, 나 에스키모인의 뭐 후예고 자손인데 나를 떳다하게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가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호통을 친다 이 말이야. 혼자 태어났던 것처럼, 혼자 자연에서 나왔던 것처럼 돌아갈 때도 혼자서 의연하게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가는 게 그 에스키모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풍습이고 도덕이다 이 말이야. 거기서 되고 다른 자연 환경에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그래서 법과 도덕을 가진 사람이 근데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이다 이 말이야. 또 다른 폭력, 야만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야만적인 행동이고 폭력적인 행동이라서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문화인류 역시 자꾸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공간에 그 내재적인 저 나름의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오랜 세월 동안에 형성되어 온 지혜로운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 이 말, 사상이 있고 거기다 전혀 다른 사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문화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 절대적으로 우열, 야만과 뭐 문명을 가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란 게, 객관적 기준이란 게 없어. 차이를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당사자들이 다른 문화의 어떤 장래,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바꾼다면 그때는 그 바꾸는 본인들이 바꾸는 거죠. 본인들의 삶을 본인들이 결정해서 바꿔 나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다른 문화에서 강제하고 간섭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게 문화상대주의. 근데 문화상대주의를 들여다보면 문화의 가장 핵심이 바로 도덕, 윤리거든요.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무엇이 인간다운 행동인지 그게 다 문화의 핵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전체가 대부분 인간이니까 비슷한 점이 더 많죠. 훨씬 더 많지만 상당히 다른 것들도 많다. 기독교 문화에서 보면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우리 유교에서는 제사 안 지내면 그게 인간도 아니에요. 금수예요, 금수. 조상의 은덕을 모르고 조상의 혼을, 혼백을 위해서 제사를 안 지내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나 위에 신을 믿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믿지 말라 그래서, 제1 덕목이에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옳아요, 예컨대. 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름을 어느 한쪽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절대주의적인 그 확신이 오히려 야만적이고, 예, 폭력적이고, 맹신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현대 사회에서는 나와 다른 가치체계, 가치판단을 내리는 문화, 또 타인, 또 다른 집단, 다른 국가 있으면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의견을 통일을 시켜 나갈 것인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중지를 모아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고민하는 문제지 차이 자체에서 자기가 절대성을 주장하고 하는 건 대단히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가 윤리상대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또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는 문화상대주의 들으면 우리가 다원주의를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 같이 관용의 정신으로 공존을 모색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만 보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이렇게 내리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이죠. 도덕은 좀 다르거든, 다른 영역.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넌 너 스타일대로, 나는 나 스타일, 이건 괜찮아요. 너는 이런 옷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옷을 좋아해. 그런 취미나 기호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는데 옳고 그름 문제,
도덕 지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행동에 대한 판단 이렇게 되면 좀 달라지죠. 심각해지고. 그래서 여전히 숙제로는 윤리 도덕 상대주의는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인들조차 일관된 태도를 안 보여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죠, 사실. 어떤 때는 상대주의가 돼서 마치 상대성을 인정하고 또 그걸 오히려 호소하다가도 또 자기가 피해를 당해보면 도덕적으로 부당한 일을 당해보면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해보면 인간으로서의 그 절대적인 그 가치의 절대성 그게 누구나 또 매달려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입장이 다르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지 하면서 절대성을 주장하게 돼 있다면 아무튼 그 원통한 일을 당해보면 예, 그래서 그게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는 걸 하겠습니다.